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고 마는 인간의 흑역사. 우리 이제 그만 망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류 그 화려한 바보짓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붐 경식입니다. 바야흐로 대항해의 시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게 되죠. 이 땅이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땅 따먹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이렇게 치고 박고 싸우다간 전부 멸망하겠다 싶어서 나온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우리 대화로 풀자. 그래, 싸우는 건 서로 손해니 협의를 해보자. 외교란 우리는 인간이니 인간답게 고상하게 대화를 하자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제외교는 더 골치 아픈 일이겠죠.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탓이지. 어우, 힘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요즘 외교로 국뽕 최대로 차오르게 해주시는 분이죠. 저 통찰력과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외교는 근본적인 인간관계 원칙을 알면 됩니다. 그 원칙은 바로 1번, 사람을 믿으면 좋다. 안녕하세요. 함께 잘해봅시다. 순진한 게 한탕 제대로 칠 수 있게끔. 2번, 근데 또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린가요? 네, 심히 말장난 같은 이 원칙은 인류사에서 늘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시네요. 콜럼버스 일행이 타이노족이 살던 대륙에 오자 우리 타이노족분들은 저희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면서 낯선 그들을 반겨주지요. 아니,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준다니 감동 최대로 먹은 콜럼버스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종으로 부르기 딱 좋겠군. 그러고선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 타이노족을 보며 그들을 제대로 부려먹겠다는 생각을 하죠. 병력 50명 있어도 충분히 제압하겠어. 아, 참, 이래서 함부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신들을 맞이해준 타이노족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콜럼버스. 결국 이들을 쉽게 믿어버린 타이노족은 몰살이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못 믿어서 어이없게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도 있지요. 때는 바야흐로 1217년. 호라즘 제국을 다스리던 무함마드 2세는 동쪽의 통치자로부터 한 통의 친서를 받습니다. 나는 해 뜨는 땅의 지배자요. 그대는 해 지는 땅의 통치자이니 우리 우애와 평화의 협약을 굳게 맺읍시다. 아이고, 친서의 뜻을 제대로 오해한 무함마드. 이건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이구나. 내가 봐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친서를 보낸 동쪽의 통치자가 바로 징기스칸. 징기스칸이라는 거죠. 징기스칸은 친서를 보낸 것만으로도 모자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란 뜻으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절단도 보내고, 그런데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던 무함마드는 징기스칸의 사절단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맙소사. 아이고, 이건 뭔 사단이 나겠구만. 하지만 우리 배포 스케일 짱짱한 징기스칸은 무함마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자네들은 오해를 풀고 평화체제를 요청하고 오게. 넵! 명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마지막 평화의 시그널도 무시해버린 무함마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내 소중한 사신들을 죽이다니, 이것은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칭기스칸은 호라즘을 치게 되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호라즘 제국은 지도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역사적인 실수예요. 나물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택의 순간이 눈앞에 닥치면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장 알 수가 없죠. 무함마드처럼 사람을 너무 불신하게 되면 이렇게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타이노족처럼 사람을 너무 믿어버리면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고 끔찍한 고통을 입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나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하나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답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힌트를 얻을 수는 있죠.
이런 지난날의 흑역사 속에는 우리는 앞으로 내려야 할 수많은 선택에 대한 힌트가 숨겨져 있고요. 네, 인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또 금세 까먹는 것 또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죠? 현생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인간이 저질러온 대실패의 기록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역사 강의, 인간의 흑역사입니다.